자자, 아름다운 상봉은 여기까지. 진짜 네 목숨과 바꾸겠다고? 그래. 기자 언니는 애들 데리고 와도 좋아. 협박범학은 절대 협상 안 한다면서요. 싫어요, 안 가요. 근데 너 눈빛이 달라졌다? 컨셉 바꿨냐? 돈 받아 처먹는 비리 형사에서 정의로운 형사 하시게? 정의로운 형사. 앞으로 그것만 하려고. 좀만 더 가면 내 차가 보일 거예요. 키도 고쳐있고. 일단 아이들 데리고 병원으로 가요. 할 수 있죠? 싫어요. 나 차 형사님이랑 같이 갈 거예요. 나 누군지 잊었어요? 기다리지 말고 최대한 멀어질 것 같아. 그리고 더 이상 다치지 말 것 같아. 당신도 멀쩡히 돌아와요. 꼭 물어볼 게 있으니까.